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효크입니다. 방탄의 슈가가 전세계 음악 역사상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방탄의 슈가는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인 DNA와 타이틀곡 해금을 전세계에 발표하였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는 발표 불과 하루 만에 수록곡 모두가 전세계 아이튠즈 차트 톱10을 글자 그대로 싹쓸이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가 전세계 음악 역사상 사상 최초의 대기록을 수립하였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5월 1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앨범 D-Day가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전세계에서 총 85만 유닛이 판매되었다고 긴급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수치는 앨범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동안 전세계에서 기록한 개별 곡들의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판매량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 2018년 세계 최고의 인기 래퍼인 드레이크가 세운 세계 최고 기록을 깨뜨리고 전세계 랩 앨범 데뷔 판매량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슈가는 전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래퍼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슈가가 전세계 음악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수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서 열광적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접고 있습니다.